다시 살려보겠어. 다시. 잘 맞았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굿샷. 진짜 나 돌아갈래 노래 부르고 싶다 정말. 어? 방금 차서 좋았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 그래. 어차피 지금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하고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 여기를 기준점이잖아. 지나면서 탁 올라가잖아 바로. 그 다음에 여기서 하체 리드가 있어. 체중 이동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클럽이 다시 손이 여기로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 손이 이리로 왔고 클럽이 이리로 내려왔지. 그러면 기준점 주변이야. 여기서 허리 회전과 함께 이렇게 로테이션 부채꼴 모양으로 치고 그 다음에 피니쉬로 간다는 아주 단순한 이론을 갖고 공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의 머릿속에는 여기 기준점을 지나서 올라가고 여기 기준점을 지나면서 힙턴이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공을 치거든. 그러면 딱 왔을 때 그냥 공을 슬슬 치려고 내가 마음먹으면 아 여기를 지나네 올라갔다가 여기를 지나면서 가네 하면은 이렇게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무언가 나름대로의 메커니즘이 있고 스윙이 나의 느낌이 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내가 못 치게 되면 아 내가 어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 너무 급했다.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허리와 함께 돌아갈 때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좀 잘 안 되었다. 아니면 내가 체중이 좀 뒤에 남았네. 뭐 이런 생각들을 바로 할 수 있어. 그래. 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샷을 할 때 곧바로 고치고 이런 식이야. 프로라고 항상 100% 잘 치는 건 아니거든. 최근에 가장 힌트를 얻었던 부분이 뭐냐면 잘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차이가 다운스윙 과정이라는 거지. 백스윙 할 때 기준점을 지나서 올라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기준점으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가 많은 거지. 맞아. 그러면 결국에 손은 여기, 클럽은 여기 이 위치로 찾아오지를 못해.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찾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에 어깨가 손을 데리고 앞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연습들이 이런 거지. 백스윙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이 과정이 이 위치가 나오잖아. 그래. 그래서 결국에 나는 백스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에 왔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우에는 백스윙을 한 다음에 다시 그 위치로 온다라고 하면 여기로 오는 거야. 그냥 왔는데 여기로 오는 거거든. 오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 근데 그런 연습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연습을 했던 거야. 그래. 그런데 나중 가서도 계속해서 백스윙을 하고 내리고 돌고 이렇게 인식할 수는 없어. 그럼 내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거든. 그러면 그 연습했던 과정은 나의 습관으로 남는 거고 나는 또다시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실전에서 내가 복잡한 전환 과정에 체중 이동이 일어나고 살짝 회전도 있고 무릎에 약간 스쿼트가 있는데 팔은 좀 뒤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슈퍼네이션 동작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는 라운드를 할 때 실전에 적용하기 힘들어. 그래.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어. 아까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만 남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한번 잡아봐봐.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그 내가 얘기한 그 메커니즘만 남는 거야. 그래.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까지도 클럽이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치? 그 말은 뭐냐면 여기 기준점을 정해놓고 두 동작이 아니라 한 동작으로 팡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이 위치로 찾아오려고 하니 손이 되게 몸에 가깝잖아, 그치? 그 높은 게 아니라 좀 낮아. 그래. 그 여기 아직 좀 구부러져 있고 오른손도 아직 꺾여 있는 이런 각도가 남았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오려고 하면 어깨가 미리 돌아버리면은 그 위치로 못 가잖아. 그리고 손이 또 앞으로 질러도 못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손이 약간 완만해지면서 와야지 올 수 있는 그 위치야. 내가 이리로 오려고 생각만 하면 완만해지는 거라든지 돌아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저절로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이 각이 남았잖아. 오른손 힌진 각, 오른팔 꺾인 각이 남았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던지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봐봐. 여기를 지나서
팡 올라가고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던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동작들은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중간 과정. 그렇지.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팍 올라가. 그렇지. 그냥 거기서 딱 올라가. 그렇지. 맞아. 그리고 이 기준점을 지나서 때려. 딱 때려. 그냥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이 기준점 내려올 때까지는 사실 하체가 리드한 건 맞지만 마치 여기서부터 허리가 리드하는 것처럼 인식하라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내가 상체가 빨리 열리기 때문에 그래. 해볼게. 후샤 잘 치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지 잘 맞지. 그래. 다시 한번 해볼게. 좋아. 그냥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가. 팡.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서 허리 돌려. 아 근데 내가 지금 공이 밀렸잖아. 밀렸네. 그럼 왜 밀렸을까? 왜 밀렸을까? 시원하게 던졌는데. 백스윙 한번 해봐봐. 팍 올라갔지? 이 상태에서 대부분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방금 같은 구질이 나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상체를 남겨놓고 그냥 이게 혼자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돼. 아, 여기서 하체 리드 남겨두고? 너무 생각하지 마. 그냥 여기까지 와서 시작.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려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오른손만 자세를 잡고 꺾어놓고 여기도 구부려놓고 백스윙 가봐. 갔지? 그 다음에 얘만 내려와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그런 한 그런 느낌이야. 출발.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오케이.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힙턴이 하는 거 맞아. 그거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이 전환 과정에서 팔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팔이 못 따라와. 그래서 마치 나는 여기서 이리로 올 때 여기는 가만히 있는 듯이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다 리드를 하게 돼 있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내가 좀 뭔가 빠르게 속도를 내야지 하면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본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인식하지 마 지금. 그래. 가서 이런 거지. 다시 내려와 봐봐. 내가 보여줄게 이쪽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라는 거지. 백스윙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이거를 몸이 팔을 마치 데리고 내려오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 문제인 거야. 백스윙을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되거든. 근데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팔이 스스로 못 내려오고 몸이 이 팔 이 팔이 자기가 내려올 수 있어. 근데 마치 몸이 팔을 데리고 내려와야 되는 듯이 상체가 용을 쓰는 거지. 그러네. 백스윙을 했지? 그 내려오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허리랑 함께 돌면 되거든. 좋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가. 그러면 방금과 같이 그렇게 열리는 구질이 나오는 거야. 밀리는 구질. 그치? 이놈의 어깨가 왜 자꾸. 자 백스윙을 하고 자꾸 그래. 기다려. 힘 빼.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와. 그냥 여기까지 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여기서 그냥 내려와. 그렇지. 그 다음에 출발. 돌아. 그렇지. 오케이. 그때 상체가 빨리 급하게 열리면 밀리는 구질이 나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나 지금. 이렇게서 출발을 그냥 허리랑 이렇게 가야 그치, 되는데 그치, 그치. 몸이 같이 갔나요? 상체는 너무 개입하면 안 돼요. 해볼게. 그렇지. 다시. 오케이. 오케이. 클럽 여기 올 때까지 너무 몸이 개입하면 안 돼. 그렇지. 조금씩 그치. 좋아진다. 그러네. 다시 해볼게.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이제 좋아졌다. 똑바로 가잖아. 좋아졌어. 굿샷. 몸이 같이 빨리 간 게 문제인 것 같다. 그렇지. 전환 과정이 너무 급하면 안 돼, 몸이. 그렇지. 이제 다시 똑바로 가잖아. 이제 다시 됐어. 그렇지. 굿샷. 힘 빼고. 그렇지. 굿샷. 방향성 다시 돌아왔다. 잘 가네. 결국에 상체가 급했다는 거지. 그러네. 백스윙하고 내려와. 굿샷. 잘 가는 거 봐 다시. 굿샷. 좋네. 그러네. 다시. 눈물 날라 그런다 정말. 지금 이제 살짝 밀렸지? 그러니까 원래 습관이 다시 왔다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그걸 알면 되는 거야. 진짜. 백스윙을 하고 여기서부터 허리가. 그렇지. 어머 진짜 잘 간 거 봐. 이번에 되게 좋은 샷이다. 이제 진짜 제대로 갔어 이번에.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부터 몸이 개입하는 듯이 생각을 오케이, 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이제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나오잖아. 진짜네. 이제 드로우 구질이 나오잖아. 어떡해. 방금 샷도 찍어 보면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에 허리가 리드하고 있을 거야. 맞아.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굿샷. 이제 살아났어 자기야. 엄청 좋은 샷을 했네. 살아났어. 해냈어. 엄청 좋은 샷이 나왔네. 다시 됐어. 잘했어. 잘했어. 아 너무 슬프다 정말. 눈물 나려 그래. 감동적이야. 잘했어.